옛날 어느 마을에 서당이 하나 있었는데 이 서당의 훈장님은 호랍이었습니다. 훈장 노릇을 하며 밥을 굶지는 않았지만 홀로 생활하다 보니 제대로 된 살림살이조차 갖춰놓지 못했고 의복 또한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젊은 과부도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호랍이 3년에 이가 서말이며 과부 3년에 쌀이 서말이라고 훈장님은 사는 게 말이 아니었지만 과부 살림은 제법 규모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물려받은 전답에 번듯한 집까지 갖추고 알뜰살뜰하여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젊은 과부를 은근히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자신의 처지가 그렇다 보니 과부에게 다가서지 못했고 과부 또한 훈장님이 싫은 눈치는 아니었지만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당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은 혼자 사는 훈장님을 안쓰러워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아이가 훈장님과 과부를 짝지어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글공부가 끝났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혼자 남아있다가 훈장님께 넌지시 운을 떼어보았습니다. 훈장님,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만물이치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다면 훈장님께서 혼자 사시는 것은 그런 이치에도 어긋나는 줄로 압니다. 이놈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훈장님께서는 상처를 하셨고 저 건너집 아주머니도 상부를 하셨으니 두 분이 재혼을 한다 해도 그리 허물이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듣자 듣자 하니 이놈이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행여 딴 데 가서 그런 말 말아라. 공연히 수절하는 청상에게 흠집낼 소리구나. 훈장님은 속으로 은근히 바라는 바였지만 겉으로 내색할 수 없어 나무라는 척했습니다. 아이는 훈장님의 마음을 눈치채고 바싹 다가앉아서 무어라고 귓속말을 속닥거리니 훈장님은 헛기침을 연발하였습니다. 훈장님은 아이의 계책에 관심이 갔지만 혹시라도 온 동네 웃음거리가 될까봐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글쎄 걱정 마시라니까요. 동네 사람들도 다 바라는 바입니다. 훈장님은 그제서야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아이는 과부 댁에 가서 큰 소리로 훈장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훈장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과부는 아침밥을 짓다가 깜짝 놀라 말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 훈장님께서 여기 계실 까닭이 없잖니. 그러자 아이는 능청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대체 뭘 안다는 것이냐? 우리 훈장님이 이 댁에서 주무신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과부는 얼굴이 빨개져서 화를 내며 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날마다 아침 일찍 과부집에 와서 훈장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훈장님께 다음 비책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훈장님은 아이와 함께 과부집 앞을 지나가면서 마당에 있던 과부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며칠 동안 이웃마을에 다녀올 테니 열심히 글공부를 하고 있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초저녁부터 훈장님은 방에 들어가서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다들 잠자리에 들 무렵 아이는 과부집에 가서 과부가 기르는 수탉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수탉이 소리를 질러대자 과부가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아이는 과부가 방문을 여는 순간 닭을 잡아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과부는 놀라서 속옷만 입은 채 아이를 잡으러 뛰쳐나왔습니다. 아이는 닭을 들고 유유히 훈장님 집으로 가더니 훈장님이 있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과부는 잠시 망설였으나 훈장님이 집을 비운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 닭을 찾기 위해 아무 의심 없이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과부가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방을 빠져나온 아이는 재빨리 밖에서 방문을 잠갔습니다. 그렇게 훈장님과 과부는 그날 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정은 더 무르익어가기 시작했고 꽤 많은 제자 덕분에 동네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둘은 혼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